만세를 부르자. 김점선. 두 팔을 하늘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자. 만세를 부르면 회색빛 심장이 뚝 떨어져 나간다. 어떤 치욕이 짓누를지라도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르자.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도 힘들다고 징징 울지 말자.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자. 몸에서 툭 소리를 내며 고통이 떨어져 나간다. 만세를 부르면 힘이 난다. 아무데서나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르자. 만세를 부르자. 탑골 공원이 아니더라도 지하도 속에서라도 만세를 부르자. 먼지가 가득 찬 지하 공간에서도 만세를 부르자. 부패되는 순간에도 만세를 부르자. 어떤 어둠도 만세를 부르는 사람을 좀먹을 순 없다. 만세를 부르면 힘이 난다. 치욕도 살비듬처럼 가볍게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. 몸을 짓누르던 온갖 채무감도 사라진다. 부패 박테리아도 에너지로 변한다. 아무데서나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르자. 안녕하세요. 기분 좋은 날 행복한 아그네스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화가 김점선의 산문지 10cm 예술에 나오는 만세를 부르자 읽어드렸어요.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자. 몸에서 툭 소리를 내며 고통이 떨어져 나간다. 아무데서나 벌떡 만세를 부르자. 정말로 기운이 없고 축 처진 기분이 들 때 번쩍 양손을 들어서 만세를 부르면 그래서처럼 없던 기운도 솟아나요. 왜 올림픽 선수들이 결승선에서 금메달 따는 그 모습들 보면 그 환희의 순간에 두 손을 번쩍 들어서 만세를 부르고 있잖아요. 오늘도 별처럼 빛나는 소중한 여러분, 없던 기운도 솟아나게 해주는 만세 한번 불러보세요. 그래서 기분 좋은 하루, 기운찬 하루 보내세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두 팔을 하늘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자. 만세를 부르면 회색빛 심장이 뚝 떨어져 나간다. 어떤 치욕이 짓누를지라도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르자.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도 힘들다고 징징 울지 말자.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자. 몸에서 툭 소리를 내며 고통이 떨어져 나간다. 만세를 부르면 힘이 난다. 아무데서나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르자. 김점선.